안녕하세요. 구름이키십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예고했던 대로 학생들을 위한 메이크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수학여행 메이크업입니다. 그냥 간단한 여행을 갈 때 정말 좋은 메이크업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여행을 간다 하면은 아무래도 짐이 점점 늘어나는 게 가장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의 가짓수를 최소한으로 한 그런 멀티 메이크업?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두 가지 메이크업을 하는데 총 6가지 아이템들로 메이크업 두 가지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아리따움 신상 제품이니까요. 또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또 끝까지 보시면 더 좋겠죠? 여행 파우치까지 꿀팁들 넘쳐나는 영상이니까요. 끝까지 어디 가지 마시고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메이크업부터 시작해볼까요? 뿅! 베이스는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수정화장하기 좋게 쿠션 타입으로 선택해줬어요. 컨실러 챙기기도 귀찮으니까 커버력이 높은 제품으로 사용해줄게요.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 카드에 링크 있으니까 보고 참고해주세요. 이번엔 눈썹인데요. 에뛰드에서 나온 오토브로우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줬어요. 이걸로 아이라이너, 쉐딩까지 전부 다 할 거라서 부드럽게 발리는 제품을 사용해주세요. 눈썹 모양은 일자 눈썹으로 무난하게 그려줬어요. 바로 쉐이딩부터 해볼게요. 브로우를 이용해서 평소에 쉐이딩 넣는 것처럼 똑같이 그어주세요. 턱에도 이렇게 X자를 쳐서 갸름하게 만들어줄게요. 브라운 섀도우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아무래도 가방 안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다 보면 섀도우가 깨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브로우로 전부 해결해줬어요. 이제 눈화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카이의 휴대용 뷰러인데요. 일반 뷰러보다 사이즈가 작아서 파우치 안에 넣고 다니기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전 벌써 세 번째 재구매 중입니다. 아이브로우로 눈에 가벼운 음영을 넣어볼게요. 눈꼬리 쪽부터 음영을 잡아주시고 속눈썹 뿌리 부분에 따라 기본 라인을 그려준 다음 손으로 블렌딩 시켜서 자연스럽게 또렷한 눈매를 만들어줄게요. 눈꼬리도 살짝 빼주시고 언더 바깥쪽 3분의 1 정도의 라인을 그려줄게요. 이때 속눈썹 뿌리에서 살짝 밑에 그려주시면 자연스럽게 밑트임 효과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마스카라도 한올한올 감싸주는 듯한 표현을 해주는 제품으로 선택해줬어요. 컬링 마스카라나 스키니 마스카라 종류면 모두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로 염색모이신 분들은 브라운 마스카라 챙겨가시면 속눈썹 뿐만 아니라 그냥 눈썹에도 쓰실 수 있어요. 이 메이크업은 자연스러운 혈색이 도는 입술과 발그레한 볼이 포인트인데요. 누디하지만 자기 립 컬러보다는 혈색이 있어 보이는 피치 컬러를 선택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전 이번에 아리따움에서 새로 나온 립커버 컬러 틴트 피치 스플랙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이 제품은 보송한 마무리감의 제품이라 지속력이 대박이에요. 음료 정도 마시는 걸로는 끄떡이 없어서 오랫동안 돌아다녀야 하는 수학여행 때 정말 좋은 제품 같아요. 같은 제품으로 볼터치도 빠방하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뭔가 수줍해 보이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완성! 엄청 쉽죠? 이제 다음 메이크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행 내내 똑같은 메이크업만 하기엔 지겹잖아요. 그럴 땐 립 컬러 하나만 추가로 가져가 주시면 오케이. 베이스나 쉐이딩까지는 과정이 같아요. 피치 컬러의 틴트를 이번엔 섀도우로 쓸 거예요. 보송한 제품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섀도우나 치크로 쓰기 좋아서였어요. 블렌딩하면서 지워진 라인을 한 번 더 정리해 줄게요. 이번 메이크업에서는 립이 포인트가 될 거기 때문에 볼터치는 은은한 정도로 컬러감을 죽여주세요. 그리고 레드 컬러의 립을 발라주면 레드 립 포인트 메이크업까지 완성! 근데 이 컬러 진짜 이쁘지 않아요? 체리 초콜릿 컬러인데 아리따움은 역시 립을 잘 뽑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주시면 두 가지 메이크업 완성됐고요. 이어서 파우치 싸는 법까지 바로 보시죠. 네, 메이크업 재밌게 보셨으면 이번에는 파우치를 싸는 꿀팁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뭐 페북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방법들이기도 한데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챙기셔야 할 거는 바로 요 선크림 같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여행을 가게 되면 야외 활동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시간 햇빛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선크림을 꼭꼭 발라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즘에는 요 아벤느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가격대가 살짝 학생이 쓰기에는 부담스럽긴 해요. 그냥 본인이 쓰시는 선크림을 쓰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크림 잘못 바르면 피부에 막 올라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최대한 순한 아이를 찾다 보니까 요즘에는 얘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요즘 쓰고 있습니다. 본인이 쓰시는 스킨케어 제품들을 가져가는데
이렇게 통 하나를 다 들고 가기엔 너무 무겁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건 뭐? 요 비닐 장갑입니다. 얘를 어디다 쓰느냐? 바로 요 끝부분을 잘라서 쓸 건데요. 끝에를 가위로 싹둑 잘라줍니다. 이 안에다가 로션을 이렇게 짜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가운데 이렇게 벌려준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줘야지 겉에 부분에 안 묻고 깔끔하게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고데기가 필요합니다. 이 고데기 가지고 끝부분에 살짝 녹여주는 거예요. 열이 올라온 고데기를 조심해서 주세요. 이렇게 잠깐만 찝어주시면은 비닐이 이렇게 금방 녹아요.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밀봉이 됩니다. 짠. 그리고 끝에 뜯을 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가위로 끝부분을 이렇게 여기 살짝만 잘라놔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뜯을 때 여기 자꾸 쭉 뜯으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런 애들은 비닐이다 보니까 터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이런 조그만한 틴 케이스에 넣어서 가져가면 정말 좋겠죠? 선크림도 이렇게 한 통에 다 들고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쏙쏙 잘라서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 이런 토너도 액체류가 진짜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이런 화장솜을 지퍼백 안에 넣어서 가져가면 좋아요. 이렇게 화장솜을 지퍼백 안에 넣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얘네가 흠뻑 젖도록 토너를 쏟아줍니다. 이거를 좀 충분하게 가져가 주시면은 얘 가지고 토너팩 하기에도 정말 좋고요. 굉장히 여유롭게 쓸 수 있도록 담아놨습니다. 근데 이런 지퍼백이 없다 그러시면은 아까 썼던 요 비닐 장갑 있죠? 여기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화장솜이 들어갈 만큼 잘라요. 이런 모양으로 잘라서 나머지 부분을 이런 고데기로 싹싹 막아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 이거는 뜯으면은 다시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쓸 양만큼만 담아놔야겠죠? 이렇게 세 가지의 화장품을 이런 틴 케이스 하나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2박 3일에서 3박 4일용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평소에 쓰는 파우치인데요. 여기 안에 다 들어가요. 짠. 이거 하나면은 끝! 화장품 끝! 짱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수학여행 메이크업과 파우치 싸는 것까지 전부 다 알아봤어요. 어떻게 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또 다른 영상들, 재밌는 영상들도 많으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그리고 제 평소의 메이크업이라든지 일상생활 혹은 뭐 여기에 나왔던 제가 쓰는 제품들 이런 정보들 더 알고 싶으시면 인스타로 놀러와 주시면은 더 많은 정보들 있으니까요. 인스타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까지 다들 안녕!